6조 단경 46번째 시간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미 참회를 마쳤으면 그대들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내겠습니다. 각자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생이 끝이 없지만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내 마음의 번뇌가 끝이 없지만 끊기를 서원합니다. 내 마음의 법문이 다함이 없지만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내 본성의 불도인 위 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도반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어찌 중생이 끝이 없는데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도반들이여 마음속의 중생이라는 것은 이른바 삿되고 어리석은 마음, 헛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등 이러한 마음이 모두 중생입니다. 각자는 모름지기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여야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무엇을 일러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고 할까요? 자기 마음속의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이라는 중생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제도합니다. 이미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반야의 지혜로서 어리석고 헛되이 헤매는 중생을 때려 부수옵니다. 각자 스스로 제도하며 삿됨이 오면 바름으로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선함으로서 제도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을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보죠. 도반들이여 이미 참회를 마쳤으면 그대들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내겠습니다. 사홍서원은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중생을 다 제도한다, 번뇌를 다 끊는다, 법문을 다 배운다, 불도를 다 이룬다, 이런 이제 네 가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 마음의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내 마음의 번뇌를 다 끊고, 내 마음의 법문을 다 배우고, 내 본성의 불도를 다 이룬다. 조금 말하자면 부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생이 끝이 없는데 다 제도한다. 이제 생각을 하면은 60억 인구가 다 중생이고 나아가서 뭐 축생, 그죠? 동물도 중생이고, 이제, 지옥과 천당에 있는 귀신들도 다 중생인데, 그거 다 제도한다. 이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 문제가 내 마음의 문제다, 이겁니다. 내 마음의 문제다. 지옥이라 하든, 천당이라든, 축생이라든, 인간 세상이라든, 이 전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은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죠. 각자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각자는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마음을 부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걸 성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마음을 가리켜
드리는 게 이제 선인 겁니다. 이게 직진심이, 그래서 직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진심. 이 한계 마음을 왜곡됨이 없이 바로 가르쳐 드린다 해서 직진심이거든.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보통 뭐 밥 먹고 물 마시는 거다 뭐 이래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뭐 이래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여기 하나 있거든. 부정할 수가 없고 긍정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명백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위에 다른 모든 것은 분별할 수 있지만 요거는 분별이 되네. 분별을 하는 게 아니고 분별할 필요 없이 좀 명백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이제 있는 거죠.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이건 뭐 전혀 어려울 게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거든.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단지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점이 이제 이걸 조금 어렵게 느끼도록 하는 거죠. 이건 분별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이라 그러면은 새 속에서는 어떤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이 뭐고 하고 그게 뭐냐 해서 그걸 분별을 하게 되죠. 어떤 이름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하늘을 가면 하늘이 뭐냐, 하늘은 이런 거다. 뭐 땅 가면 땅이 뭐냐, 땅은 이런 거다.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그걸 이제 이해를 아는 건데, 이 마음이라는 이름은 다른 모든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라고. 이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마음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대신에 이거는 그 분별하는 마음이 쉬어져야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분별하는 그 분별심이 쉬어질 때 이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을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듣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분별심이 한번 앞뒤가 뚝 끊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분별심이 쉬어지면서 통한단 말이에요. 통하면 이제 그때는 이거 마음이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이름은 이제 잊어버리고 온 천지가 막 똑같은 거예요. 막 이 한 개 일이라 전부가. 온 천지가 똑같이 하고 막 하나 일이라. 아, 알고 모르고 할 게 없다 이겁니다. 주관객관의 그런 관계가 없고 주관 객관과 모르는 주관은 안에 있고 객관은 밖에 있고 그러니까 안팎의 그런 관계인데 이거는 안팎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팎으로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와다. 이게 딱 와다 하면은 한 번만 이거는 제대로 딱 와다 하면은 이건 뭐 너무 분명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잊어버릴 수도 없고 뭐 언제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없고 항상 그만 이거는 뭐 온천지에 딱 드러나 있으니까. 이제 이걸 요거 하나를 이거 하나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딱 들어 맞는 거지 딴 건 없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딱 한번 들어맞아 버리면 이게 사원세원은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딱 들어맞으면 여는 뭐 분별이 없으니까 중생이 없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중생이 없어지는 거거든. 멸도란 말, 제도는 멸도란 말하고 같습니다. 금강경에 제3분인가 대성 정종분인가 보면 그거 나오죠.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할 때 그 얘기가 딱 이 얘기거든. 육도 사생의 모든 중생,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싹 제도를 해야 돼. 싹 없애야 된다 이 말이야. 싹 멸, 그거는 제도란 말을 안 쓰고 멸도라고. 멸도. 멸도란 것은 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없애는 것이 왜 내 마음 속에서 없애지는 거냐? 이거는 밖에 있는 걸 없앤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금방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우리가 자기가 어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무슨 사물이 하나 있으면은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 이걸 좋아하는 감정이나 싫어하는 감정이 있으면은 이게 계속 마음속에 장애가 되죠. 멸도가 안 되고 항상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좋든 싫든 하여튼 마음속에 이게 딱 멸도가 안 되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 이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게 무관심하게 돼버렸어. 그 사물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무관심하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이건 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없게 됐으니까. 뭐 이제 비유하면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 세 속으로부터 초연해진다 하는 거거든.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하나 이제 비유적인 설명인데 그게 이제 뭐 그 일부러 그래 할 수는 없고 한번 이 마음 이 실체 여기에 개합이 되면은 진실에 딱 진실이 딱 드러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하나하나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하나하나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나는 저거에 무관심해 그렇게 한다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 나 막 관심 없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그건 뭐 하나의 수행이죠. 수행. 그런데 실제 관심 없어라고 한다고 해서 관심이 안 떨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잖아. 겉으로는 나는 의식적으로는 나는 관심 없어 하는데 속에서는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한번 개합을 해야 해서 이 진실이 밝아지면은 그 나머지 흑개비는 전부 빛을 잃어버려요. 예,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 이 진실이 한번 딱 밝아져서 이것이 이렇게 확실하면 그러면 이거 하나만 나는 관심이 있다. 이게 진실이구나 하고 이게 딱 드러나면은 이거 위에 모든 것은 그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세간 속에 살면서 세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비유하자, 막 이렇게 설명을 꼭 굳이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한번 딱 이게 개합이 되면은 이게. 그건 뭐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억지로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이 밝아지면은 일부러 할 일이 없다. 다 망상한다. 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걸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한번 이거는 이 네 가지 사홍서원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는 한 가지예요. 이거 보면은 내 마음 속의 끝없는 중생을 다 제도한다. 그러면은 그거 하고 내 마음의 끝없는 번뇌를 다 끊는다. 내 마음의 끝없는 중생이 다 제도되면은 끝없는 번뇌가 저절로 그 똑같은 뜻입니다. 그게. 하나의 일이라고 이게 말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번뇌가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또 보면 아무것도 마음속에 걸리는 게 없고 장애될 게 없고 문제될 게 없는데 그게 이제 번뇌가 제도되는 거죠. 그게 법문이 이제 법문을 다 배운다 이랬는데 법문이 문자로 된 법문은 이제 경전이나 논서나 이런 데 이제 있는 게 문자로 된 법문인데 문자로 된 법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배웁니다. 왜냐하면 자꾸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법문이거든. 그래서 요도 보면 내 마음의 법문이라고 그랬잖아.
내 마음의 법문은 여기에 딱 개합을 하면은 여기에 8만 4천 법문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어. 반야의 지혜가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개합을 하면은 거기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법문은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 얘기했으면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깨달음 한 가지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만 따라가는 사람은 네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따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착각을 하는데, 실제 경험적으로는 하나의 일입니다. 내 마음의 불도인 위 없는 불도를 이룬다. 이게 이제 바로 위 없는 불도예요. 위 없는 불도는 공안경에 오고 나와 있잖아. 어? 무상정등각이라고. 그거는 마음 속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싹 멸도한 게 그게 무상정등각이거든. 그게 마음을 조복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여기에 개합, 하여튼 이것이 한번 밝아지는 요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일로 모든 법문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뭐, 번뇌도 사라지는 거고, 중생도 제도하는 거고, 불도도 이루는 거고, 하여튼 뭐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전을 봐도 그렇고 이 불법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깨달음에 관한 얘기일 뿐입니다. 그걸 다양한 이제 언어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깨달음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탈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기만 통하고 하여튼 이것만 한번 이렇게 왔다 하면은 우린 다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다 있거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여기 개합이라는 게 하여튼 이게 분별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한번 여기 딱 그 이게 한번 이렇게 체험, 개합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이미 다 언제나 원중무회하게 다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그래야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뭐 행동 거지에 뭐 제약 같은 거 없습니다.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법칙도 없고, 법칙이 없습니다. 규칙, 이렇게 하는 게 예법한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예법합니다. 이게 딱 들어맞으면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그건 이제 여법하냐 안 하느냐는 건 자기 마음의 문제거든. 자기가 그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끄달리 뿌리면은 그건 여법할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바른 말을 하고 그 자기가 바른 말이다 좋은 말이다 해서 거기에 집착이 되고 거기에 이렇게 끄달리 뿌리면은 그거는 장애죠, 장애. 번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선사하고 그 시자가 같이 길을 가, 여름에 같이 길을 가는데 이제 시냇가에 떡 다다랐는데 마침 비가 와서 냇물이 불어 있는데 떡 보니까 건널라고 다리를 둥둥 거지고 또 보니까 여기에 왜 나가시가 물을 못 건너가지고 거기에 망연하게 물을 쳐다보고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시자는 본체만체 수행자는 여자를 보면 안 돼 하고 이제 본체만체 있는데 이 선사는 다리 둥둥 거지고 아가씨한테 가서 아가씨 내 등에 업이시오 내가 업어서 건네드리겠습니다. 아가씨가 저는 뭐 그럼 그게 괜찮으니까 업혀 이래가지고 이제 없고 개울을 건너 놓고 그죠? 이제 내려 놓고 둘이 길을 가는데 한 10리쯤 아무 말도 없이 같이 가다가 시자가 거기서 묻죠. 스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 스님이 또 뭘 그랬는데 아, 왜 여자를 업고 건너서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 나는 그 겨울만 얻고 건넜는데 너는 지금까지 얻고 왔느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 나는 그 겨울만 몇 발짝 얻고 건너줬는데 너는 그 10리 동안이나 그 아가씨를 얻고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마음 문제일 뿐이에요, 전부가. 예. 무슨 일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예. 마음이 이제 뭔가에 집착이 돼 있느냐, 머물러 있느냐, 그 문제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해결이 되려면은 하여튼 여기 이게 한번 여기 한번 개합이 돼야 돼.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는 모든 것에 관심 없어. 난 아무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아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까지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 속 마음에서는 오히려 뭐 마음이 막 이리저리 막 끄달린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나는 관심 없어 하고 있으면서도 못본채 하고 그래. 속에서는 계속 그리 이제 관심이 가지. 속 마음이까지 완전히 끊어, 말하자면 멸도를 시켜버리려면은 여기에 개합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라, 이게. 이게 그런 경험이에요, 이게. 이게 딱 개합이 돼서 이 법이 있다 보면 아마 오히려 겉으로는 눈길이 가는데 속으로는 아무가 그 무관심해하고 막 그렇게 돼버린다고. 겉으로는 저게 저런 게 있네 하는데 속으로는 아무 그게 없어, 관심이 없어요. 속은 항상 그냥 고요한 거예요, 고요. 고요하고 막텅 비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거라. 겉으로는 이제 눈이라는 게뭐 눈길이 가고 귀가 뭐 돌리니까 귀가 이제 기울어지고 겉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지. 그거에 반응을 하는 거니까,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거는. 근데 속에서는 막 아무 일이 없는 거라. 그렇게 이제 멸도가 되고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마음속의 중생. 마음속의 중생이 그렇게 제도가 되어버린다고, 이게.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계속, 하여튼, 여기 한번 개합이 돼야 돼. 뭐, 딴거 없어. 여기 한번 개합이 돼야 된다고. 이제 이걸 일러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일러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 이게 한번 개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공소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우리가 이제 한 엉터리로 막 밖에 있는 무엇을 뭐 배우고 뭐 밖에 있는 불도가 뭐 밖에 있고 법문이 밖에 있고 중생이 밖에 있는 거라고 그래 착각을 하니까 이제 육조스님이 그내 마음이라는 말을 앞에다 딱 갖다 붙였습니다. 다 마음의 문제일 뿐이다.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 마음의 중생이 끝이 없지만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번뇌가 끝이 없지만 끊기를 서운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걸 앞에 딱 일부러 그 말을 붙인 겁니다. 내 마음의 법문이 다함이 없지만 배우기를 서운합니다. 내 마음의 불도, 내 본성인, 내 본성인 위 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서운합니다. 법원들이요, 많은 사람들은 중생이 끝이 없는데 제도하기를 서운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밖에 있는 것처럼, 밖에 중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제도가 아니다. 그건 바른 불법이 아닙니다. 공안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위 없는, 무상 정등,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산스크리토로 아노타라 삼략 삼보디 하는. 그 이제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 말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공안경이 딱 나와 있잖아. 하나는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 하나는 마음을 어떻게 머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머무는데 없이 머물러라 그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중생상을 다 없애라 그랬고, 그두 가지거든. 그러니까는 결국 깨달음은 자기 마음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뭐를,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 모든 상을 다 없애고,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공안경의 주제가 딱 그거거든.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여기에 개합이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선이란 말이야, 선. 선에서는 뭐 마음을 뭐 머뭇이 그 마음을 내라, 뭐 마음속에 있는 상을 다 때려 부수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가르쳐. 왜? 여기에 개합이 되면은 그건 저절로 되기 때문에. 저절로 마음속의 상이다 사라지고, 마음이, 머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그래서 선에서는 다만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마음이고,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은 바로 성물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고 부처다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나. 누구든지에게 하여튼 요거 하나, 이걸 뭐 마음이라 해도 좋고 뭐라도 해도 좋은데, 요 일 하나가 있거든, 요거 하나가. 하여튼 요것이, 이거. 반드시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와단 통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합이 딱 들어맞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거예요, 이거 하나. 요거지, 뭐, 공부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만 딱 들어맞으면 저절로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이걸 뭐 가르쳐 드리면 계속 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도반들이여, 마음속의 중생이라는 것은 이른바 삿되고 어리석은 마음, 헛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뭐 이런 잡다한 소리 하는데, 그냥 아직 여기에 개합이 못 되면은 막 다 이런 마음이 속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기에 계약이 되어버리면 저절로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런 말까지 하게 되죠. 무심이다 이렇게 하죠. 마음이라는 그이 보자기라는 이 투명한 보자기라서 뭐가 안에 들어있으면 보자기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보자기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울을 마음에도 비유하는데, 거울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그놈이 거울이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다면 그건 거울이 아니죠. 시커먼, 그냥 시커먼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거울이 아니죠.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 그래서 마음이라고 우리 이제 또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육체와는 관계없는 마음이 어딘가에 따로 있다, 이런 이제 또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육체를 버리고 또 마음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마음은 이 육체라든지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불교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몸과 마음 이렇게 하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따로 노는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몸이 죽고 난 뒤에 마음은 따로 하늘로 날아가서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까지 하고 그런 소설도 쓰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몸을 벗어난 마음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좀 잘 이해가는 걸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신경 보세요. 색수상행식 그러거든. 색이 몸입니다. 색이 몸. 그러면 마음은 뭐냐 하면은 공이 마음이에요. 근데 색이과 공이 따로 있다 했습니까? 색이 바로 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색은 몸이기도 하고 이제 물질 세계를 가르쳐요. 이 세상. 이제 수상행식은 뭐 느낌이나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거니까 뭐 하여튼 뭐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공이다 이 말이지. 색수상행식을 떠나서 따로 공이 있다는 말은 불교 경전은 어디를 찾아도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색수상행식이 공이라고 그랬지. 화엄경에서도 우리가 화엄 일성 법계도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진성 심심극 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 이 진성 우리 본성 이 마음이라, 마음은 심심 매우 깊고 지극히 미묘하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불수자성 수연성.
자승 혼자 불수자승 수는 딱 지키고 있다면 자승을 육체와 관계없이 우리 인연세계와 관계없이 자승만 지 혼자 딱 지키고 있지 않고 이 말이에요. 불수자승이라는 것은 수연성 인연세계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육체 위에 마음이 있지 이 사바세계 위에 마음이 있고 부처가 있는 거지 중생세계 위에 부처가 있는 거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지 하나. 그러니까 같이 있다기보다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떠난 마음이 마치 마음은 따로 있다가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육체에서 빠져나갔다가 이래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가르침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석가모니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 그런 가르침을 받았거든. 이 영혼은 영혼만의 그런 세계가 있는데 벌을 받아가지고 육체 오염이 돼가지고 육체 안에 들어와서 육체 속에 있는 바람에 육체로 인한 번뇌를 겪고 있는 게 우리 인간 중생이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해탈이다. 이게 이제 그 가르침이었거든요. 그 당시 바람문교의 가르침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행을 6년인가 했단 말이야. 육체를 잃어버리고 순수한 영혼을 찾기 위한 공부였지. 6년을 한 석가모니 6년 동안 출가해서 한 공부가. 근데 6년 공부 끝에 실패죠. 불가능했습니다. 육체를 벗어난 순수한 마음을 못 찾았지. 불가능하네. 거기서 이제 문득 깨달은 게 중도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도는 불이 중도거든. 둘이 아니다. 육체, 이 물질 세계와 마음은 둘이 아니다. 따로 없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뭐 이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마음 텅 빈 공이라는 게 그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 관계없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 속에 살지 마음이 사는데 세상의 이 색수상 오온 속에 산단 말이야. 색수상 행식 속에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는데 오온에 그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해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한 건데 공이 색수상 행식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역시 또 색수상 행식이 오염되지 않은 공으로서 또 색수상 행식과 하나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심심극미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미묘한 것이다. 도저히 분별심으로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오직 경험, 실제 경험을 해보면은 체험을 해보면은 마음과 육체가 하나지만은 육체 이 색수상 행식 육체뿐만 아니고 뭔가 느낌, 감정, 뭐 욕망 이런 것과 하나가 되어 있지만은 또한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심극미묘라 매우 깊고 지극히 미묘하다 알 수는 없고 체험은 할 수 있습니다. 개합이라는 게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세간 속에 살면서 출세간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한번 경험해보면 뭐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이제 공부가 한번 경험해서 공부가 조금 깊어지면 어쨌든 이 일입니다.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마음이 육체를 벗어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육체라든지 그 오온밖에 공이 있다라는 말을 경전에서 찾아보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온이 바로 공이다. 이 오온과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온과 같이 있대 공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걸림없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경험이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하나.
이해하는 게 아니고 경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계속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 중생이라는 것은 이런 뭐 삿대고 있었고 이런 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각자는 모름지기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여야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자성은 이제 이 공이란 말로 표현되는 거 이건데, 어떤 이거는 이제 이게 드러나야 이게 한번 결합이 되면은 저절로 이제 이렇게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멸도하고 같은 말이거든. 모든 것에서 벗어나 버린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공의 체험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말로서 이게 설명 다 할 수는 없고 말로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이라 바로 이거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요 마음에만 한번 개합이 되면은 저절로 불이법이 성취가 되어서 저절로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몸이 없고, 그죠? 수상행식, 느낌, 뭐 감정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여 있지 않다 이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 한 물건도 없고. 하여튼 이거 하나. 지금 이거거든요.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 마음은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 않고 비밀도 아니에요. 드러나 있는데 단지 우리가 이걸 분별해서 알려고 하면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여기 한번 이제 개합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계속 요거를 지금 요일 하나를 이렇게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이건 안팎이 없고 이거 뭐 나와 남이 따로 없고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바로 지금 이겁니다.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다. 이렇게 바로 직접 바로 가르쳐 드리고 바로 직접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바로 이거다. 바로 이렇게 바로 직접 가르쳐 드리고 바로 직접 체험이 되는 것 위에는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절대 그건 아니다.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입니다. 이일 하나. 무엇을 일러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고 할까요? 자기 마음속의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이라는 중생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제도합니다. 이제 바른 견해라고 그랬는데, 이 정견이라는 것, 바른 견해, 뭐, 견해라기보다는 바르게 보는 거죠. 본다 이런 말인데, 이제 여기에 개합하는 걸 가리킵니다. 생각, 우리는 견해 그러면 뭐, 머리로 생각하는 건 그 전부 다 삿된 겁니다. 바르게 본다. 정견이라는 걸 견해라고 이제 바른 견해라고 번역이 됐는데, 뭐 이건 견해라기보다는 이겁니다. 이걸 안목이죠. 안목. 이게 개합이 돼서 저절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명백해지는 거죠. 이게 정견이죠. 견해는 아닙니다. 해라는 것은 안다는 말인데, 이게 아는 건 아니고, 아르마리는 아니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머리로 아는 거, 그건 뭐 하나도, 그거는 다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진실함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어떤 견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항상 이렇게, 뭐 늘 말씀드리지만 타고 있는 불꽃과 같고 흐르는 물과 같아가지고 고정된 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마음은 그런 게 이런 게 마음이다라고 하는 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마음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삶이거든요. 이 순간의 삶이고 생명이고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마음이구나 하고 그런 상이 될 수는 없어, 이거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불꽃이 타고 있듯이,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게 정확 이게 한번 하여튼 이게 탁 와닿아야 되는 거라고 막 이거 하나뿐이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거만 이렇게 딱 와닿아서 이거만 이렇게 분명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뭐 의문이 남을 수도 없고 모든 게 명백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자기 마음속의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이라는 중생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제도합니다. 이미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반야의 지혜로서 어리석고 헛되이 헤매는 중생을 때려 부숩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은 바른 안목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바른 안목이 있으면은 이제 이제 삿대고 어리석다 하는 것은 결국 분별을 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반야의 지혜는 이제 여기에 기합이 되면은 그런 안목이 있는 것이고, 이제 분별은 이제 망상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자동으로 판단이 되고 자동으로 다 분별이 됩니다. 그거는. 이걸 저도 옛날에 제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이게 처음에 이걸 탁 체험을 했을 때 그런 안목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이거 이런 거구나 하는 게 그거는 뭐 머리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자동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이 법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그냥 생각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실제 이 자리에 살아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가 딱 보이죠, 그게. 예, 그 대표적인 저 사건이 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도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 이제 도반이었는데 이제 그 잠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멈추고 어떤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또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다시 만났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견성을 한 사람은 중도의 안목도 갖춰야 되지만은 신통도 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원만한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당시는 뭐 그런 거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견성을 한 사람은 신통을 절대로 부리질 않고 신통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견성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 딱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논쟁이 됐어.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견성을 했다면은 이미 분별과 상에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보고 못 보고가 있고 알고 모르고가 있고 뭐 신통하냐 안 하냐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통 유신통이라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뭐 안다, 뭐 어디 벽 뒤에 멀리 있는 뭐 물건을 본다, 뭐 전생을 뭐 본다, 뭐 이런 소리거든요. 그건 전부 다 분별하는 거죠. 그렇잖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 분별하는 겁니다. 저 벽 뒤에 뭐가 있지? 분별하는 거고, 과거에 내가 어디에서 뭘로 태어났지? 이거 분별하는 거죠. 그거는 분별하는 것이지 견성이 아니죠. 견성을 하고 불이 중도에 개합을 하면은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물건도 없어. 다 멸도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 하여튼 뭐 한 2시간 얘기를 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저도 뭐 확실하게 정리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막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2시간 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결국 이제 항복을 했는데
견성을 하면은 모든 분별과 상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이건 내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무슨 신통이 있고 보고 뭐가 있고 알고 모르고가 있냐 이거 그런 거 없다. 이제 그건 그냥 제가 지금 경험 제가 지금 얻은 걸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한 거죠. 그 불법을 말이지 견성을 했으면 뭔가 또 신통한 능력을 얻어가지고 뭘 부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망상을 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개합이 되면은 바른 안목이 자동으로 생겨요. 신통이라는 것이 우리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신통은 외도의 오신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무슨 전생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신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분별과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걸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분별과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걸 이걸 이제 신통. 그래서 불안포기를 가지고 불상을 만들고 불상을 가지고 불안포기를 만드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고 하는 게 불상과 불안포기라는 그 분별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프람포기를 무슨 마술사가 마술 부리듯이 뿅 해가지고 금붙처럼 만들었다가 금붙처럼 또뿅 해가 프람포기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을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신통 얘기는 전부 다 분별과 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걸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직접 자기가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그만 부처님 말씀도 전부 엉터리로 알아들어 가지고 전부 그만 가짜가 되고 마구니가 돼 버리는 거라 전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 봐야 부처님의 신통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신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구나 하고 이제 하여튼 이 안목이라는 것은 여기에 개합이 되면은 저절로 생깁니다. 저절로 각자 스스로 제도함에 삿됨이 오면은 발음으로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은 깨달음으로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은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은 선함으로서 제도한다. 그러면 이 안목이 딱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반야에 지혜가 있고 안목이 갖춰져 있으면 이제 저 사람이 지금 망상 속에서 분별하고 있는 건지, 율법한 자리에 있는지 저절로 그건다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개합이 하여튼 여기에 개합이 돼서 이런 안목이 생기느냐. 모든 상과 분별에서 벗어나서 어디에도 걸림없는 이런 이거는 그러니까 이 걸림없는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머무는 데가 없고 어떤 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반야심경에서는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신통입니다. 우리 반야심경에 색이 색깔 색이 물질이 공이고 공이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하든지 또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하는 게 이게 다 이게 신통이에요. 왜 그런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에 대한 걸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에 개합을 해서 이 법이 분명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아무런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고 머무는 데가 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 일을 하나라고 이거 하나. 하여튼 여기에 개합을 해보면 알아요. 저절로 자기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 자기 속에 속마음이 속마음은 자기 우리가 자기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속마음이 그만 그렇게 동시에 빠져버리듯이 막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뭐가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 여기에 개합을 하면은
겉으로 의식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의식이 변화하는 게 아니고 속 마음이 막 없어져 버린다니까. 속에 있는 마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거. 그게 마음을 조복시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의식은 우리가 조복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 있죠. 자기 생각도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죠. 근데 속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근데 이게 개합을 하면은 그 속마음이 제도가 돼버려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이게 바로 해탈인 겁니다. 속이고 막내 마음이라고 할 그런 물건이고 막 없는 것 같아. 그놈이고 막 사라져 버리고 속 마음이란 거는 텅빈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없고 이제 겉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도 뭐 의미가 무슨 뭐 여기 오염이 되거나 여기 끄달리는 그런 건 없으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여기에 한번 개합이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뭐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참 미묘한 일이고 현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을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또 끝없는 번뇌를 끊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자성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분별심이죠. 그럼 그건 자성반야가, 여기에 딱 자성반야가 이 지혜가 저절로 딱 이렇게 생기면 저절로 망상 분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끝없는 번뇌를 끊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자성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 분별심을 제거.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요 경험 하나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개합되는 경험이 있으면은 저절로 네 가지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따로따로 하나씩 할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어려운 건 없어. 하나만 확실하게 하면 되니까. 하나만, 요법 하나만 확실하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저절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근본을 바르게 하면은 그 나머지 2차, 3차 말단적인 거는 손댈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다 된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여기에만 개합이 되면 돼. 지금 이거는 분별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랍말이로서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고 반드시 여기에 개합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고 계속 가르쳐 드려요. 따로 있는 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겁니다 하고 우리가 뭐 도가 뭡니까 이러면은 뭐 뜰앞에 있는 책백나무다, 뭐차 한잔 해라 이렇게 하거든. 이게 어디 숨겨져 있는 일입니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똑같이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가버려요. 생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은 그냥 햇빛처럼 드러나 있어. 햇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근데 밝잖아,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그렇지만 마음은 분별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밝게.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다고.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개합이 돼야 돼. 반드시 개합이 됩니다.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게 견성이라는 게 이걸 이제 보는 걸 이걸 체험하는 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성은 바로 이 공, 불이 뭐 이렇게
불의법이라 하기도, 중도라 하기도 하고, 공의라 하기도 하고. 불의, 중도, 공, 이거는 동일한 뜻이라고 대승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걸 가르친다. 이거 하나를 가르친다. 방편으로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 이거 다 드러나 있어. 마치 햇빛, 대낮에 햇빛처럼 온 천지에 훤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이걸 알려고 하면 안 돼. 아, 이거구나 하고 상상을 해보면 이거는 죽어버린 겁니다. 살아있는 마음이 못 돼. 살아있는 마음은 머리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머리가 아니라 온 우주가 깨닫는 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깨닫는 겁니다. 온 우주가 깨닫는 것이고 온 우주에서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의 깨달음은 온 우주가 깨닫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드러나, 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 하나요? 이게 하나. 그래서 요, 요, 이겁니다.